이것은 최상급의 송육단이군요. 이런 걸로 제가 옷을 지었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확실한가? 연회 장식으로 비단 조화를 쓰기 위해 비단을 납품받았다지? 예. 그런데 조화를 만들기엔 너무 많은 양이 아닌가? 그것이 사홍원 고문이신 김문근 대감님께서 취하셨습니다요. 이 비단 역시 김문근 대감님께 갔는가? 아이, 이것은... 귀한 물건을 태우기에 아무래도 수상하여 유심히 봤었죠. 틀림없습니다요. 영평구지. 설마 주상의 지시. 조대비의 말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주상이 어떤 자인지.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소란인가? 마마를 모셔가겠습니다. 모신다니. 어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중전의 거취를 내게 말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는 겐가? 가짜 얼굴. 방금 선원전에서 중전마마를 저주하는 굿이 있었습니다. 조대비, 그리고 의빈이 함께. 빈이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굿 때문에 중전이 저리 됐다 우길 셈이오. 수락관에서 비소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의금부에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와 관련해 전학기 여쭐 게 있습니다. 전하와 영평군께선 국혼 다음 날 밤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요? 자네 지금 무얼 하는 겐가? 너의 진짜 얼굴을 보여라.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 보군요. 그렇다면 영평군을 정식으로 문초할 수밖에요. 당장 멈춰라! 전하... 더 이상 움직이지 마십시오. 전하의 군이 전하의 옥체를 해치는 불경을 저지르지 않도록. 멈춰라. 어명이다. 나의 여인이다. 중전의 몸에 손끝이라도 된다면 이 칼이 너의 목을 벨 것이다. 이렇게나 마마를 생각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자네는 모르는 게 많군. 내가 손수 가르쳐주지.
내가 보이느냐?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너희는 누구의 군이냐? 나의 군이다. 모두 물러서라. 전하! 이 무슨 불충인가? 당장 철수하게. 신성한 대조전에서 피를 보고 싶지 않다면. 영평군께선 전하가 명하신 일이라면 손에 피를 묻힐 일도 기꺼이 하실 뿐이죠. 안 그래도 여쭐 것이 있었는데 마침 잘 오셨습니다. 나는 이번 수사를 명하지 않았다. 지금 의금부는 누구의 명에 의해 움직이는가? 내가 먼저 사건을 검토한다. 또다시 무고한 이를 범인으로 몰 수 없도록. 매번 가장 무고한 이는 중전마마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마마를 불행하게 하시면 전하 역시 불행해지신다고. 협박이 아니라 하였으나 이젠 그 말을 바꾸겠습니다. 무엇마다! 저 여인은 더 이상 자네의 사촌 누이가 아니네. 그 안위는 물론 행복과 불행을 책임질 사람은 의금부장인 자네가 아니라 나란 말이지. 충전은 본가로 옮긴다. 어가를 대령하라! 예. 가자! 형님! 형님! 어르신도 계셨습니까? 얘기들 나누거라. 댁에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해가 중천인데 벌써 출근을 시키는가? 밤을 샜더니 헷갈렸어. 무슨 일을 밤까지 새감이 열심인가?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랬죠. 덕분에 별일도 다 겪고. 그래서 뭘 좀 알아냈나? 형님. 큰일입니다. 제가 글쎄 사모에선 안 되는 여인을 사모하고 있지 뭡니까? 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어쩐지 오늘따라 궁이 텅 빈 것만 같은 것이 마음이 공허하고.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지금 궁에서 자리 비운 여인이 딱 한 사람 있더라 이 말이죠. 중전마마. 제가 중전마마를 사모하는 모양입니다. 뭐라? 사촌을 연모하다니. 이 무슨 천륜을 거스를 일이란 말입니까? 동성 동본. 아니, 근친상관이나 마찬가지인데. 게다가 주상전하와 혼인을 한 남의 여인 아닙니까? 미친 게죠? 곱게 미친 것도 아니고 아주 드럽게 미친 게죠. 그런 건 다 둘째치고라도 무엇보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위인 연상을.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연상이 중요한가? 아니, 왜 갑자기 화를 내시고. 자네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지 않는가? 죄송합니다. 이제 안마 안 하겠습니다. 아니네, 내 화내서 미안하네. 생전 화는커녕 큰 소리 한번 안 내시던 형님께서 벼슬을 오르시더니 변하셨습니다. 당황해 그렇지. 내 자네에게 진짜 화낸 게 아니네. 대체 그리 생각하게 된 연유가 뭔가? 자꾸만 그 모습이 떠올라서요. 마마께 양산을 씌워드리던, 마마 옆에 채싹 붙어다니던, 마마께 드릴 탕약을 들고 뛰어다니던 중전마마 담당 나이, 홍연이란 아이가요. 응?
홍연이란 아이가 떠오르는데 왜 중전마마를 연모한단 말인가? 제가 누굽니까? 환관고파 16대손 3대 독자 김환입니다. 이런 제가 한나 몸종 출신 나인 딸 연모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중전마마. 저게 설마 그 나이... 자네의 그 힘겨운 사랑을 응원하네. 제법 하는군. 전하도 제법 하십니다. 왕이지 않다. 벌써 이렇게 나요? 드디어 때가 왔구만. 개늑씨. 개늑씨? 개와 늑대의 시간. 낮 동안 멀쩡했던 인간들이 개가 되고 늑대가 되는 매지가 오지. 자네로서 하나만 묻겠네. 설마 자네 중전에겐 품어선 안 되는 마음을 품은 겐가? 그렇지 않고서야 날 못 잡아먹어 이리 한 달이니. 가끔 그런 못난 사내들이 있죠. 제가 사랑을 주진 않으면서 다른 이가 사랑을 주는 것 멋잡는. 아, 내가 소유욕만 넘치는 못난 사내다. 이 최고의 여인을 옆에 두고도 모르는 못난 사내죠. 뭐래? 난 둘 다 아니 있거든. 아니, 난 아닐 거예요. 내 눈을 보시오. 자네. 넓은 아량도 군자의 미덕이거늘. 내 이겼군. 마마! 괜찮으십니까?
두 분이 편히 쉬시도록 각 방에 모셨는데 내 생각이 짧았구만. 본체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도 그 소리에 깨긴 했네. 문에 창호도 찢어졌던데. 수상하니 살펴봐야 합니다. 허나 방해가 될 텐데. 살림이 박살나도 이상치 않겠네. 신원초의 혈기란. 그 두 분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본체에서 멀리 떨어져 경호하라. 네. 난 별채로 가는 게 낫겠네. 자네가 지켜주겠나? 예. 잘 부탁하네. 안지러우냐나. 아이고 그러다 죽겠네. 의지 그만 들게. 갈증이나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목이 다 죽을 것만.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지 술을 마시면 쓰나. 자 여기 물 좀 가지고 오거라. 이 원래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법인데. 중정마마. 어제는 통 보이지 않으시던데 숙취 때문에 고생하신 건 아닌지. 자리를 비워 송구합니다. 기니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시골에 드시기 전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수상한 점이나 의심스러운 행동은 없었는지요? 의심스러운 행동이라면 누구 말씀이신지? 누구든 말입니다. 아주 실은 내가 쓰러진 게 저쪽 세계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쪽이라면 다른 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아니.
여튼 자연적으로 생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충격이 크시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상이 연루되었다 의심합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옥타정 인근에서 마마를 해하려던 자는 주상이 사주를 받은 자입니다. 역시 충격이 크시겠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아, 그게... 그리고 서로 얽힌 사연도 많고 해서 우리끼리는 그냥 덮고 지나간 일이거든. 마마께선 지금껏 그걸 알고도 그러신 겁니까? 주상이 무슨 짓을 해도 연모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겁니까? 뭐? 연모? 무슨 그런 징그러운 소리래? 나야 여기서 잘 지내려면 주상이랑도 척을 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죽지 못해 같이 지내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어찌? 가뜩이나 정체성의 위기인데 연모 같은 소리라고 앉았어? 후식 분 준비는 어찌 돼 가는 거야? 최상군! 최상군!